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섬 독도. 광복절을 앞두고 천안 지역 청소년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찾아 섬의 역사와 문화, 생태계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한반도 동쪽의 시작이자 끝, 독도입니다. 천안에서 울진 후포항, 울진에서 다시 울릉도로, 그리고 이곳 독도까지. 뱃멀미를 해가며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기다리던 독도가 눈에 보이자 언제 그랬냐는 듯 휴대폰을 꺼내들고 독도를 담습니다. 천안 지역 청소년 30명이 광복절 앞두고 우리 땅 독도를 찾았습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마련한 청소년 해양환경 독도 탐방대입니다. 독도는 앞서 두 차례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이번 탐방 일정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경찰들이 우리 치안을 유지해 주잖아요. 독도도 우리나라 땅이고 거기에 예전에 독도에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해서. 전날 기상악화에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도가 쉽지 않게 독도 땅을 밟았다는 감동과 기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독도 가기 전에 이제 사전 교육으로 그 VR로 독도를 한번 구경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원래 이거 내리기 전에 배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독도에 못 내릴 줄 알고 많이 걱정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구경하니까 너무 좋아요. 청소년들은 해양생태 전문가와 함께 교과서나 사진으로만 봤던 관음도와 나리분지, 해야해야 산책로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문화,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교과서에서 이제 봤던 것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이곳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해양 환경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왜 우리가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그 독도를 더 이렇게 아껴야 하고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위하여서. 2박 3일간의 일정은 금세 끝이 났지만 청소년들에겐 평생 기억에 남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